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고요. CPI가 일단 이벤트가 끝났죠. 이벤트 끝났고 제가 어제도 CPI 관련해 가지고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드리긴 했지만 뭐 저는 이제 CPI가 안 좋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오늘과 같은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게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과 같은 반도체도 밀리고 2차전지도 밀리고 그냥 리오프닝, 바이오, 그대로 올라가고,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CPI가 안 좋을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그냥 그 패턴이 또 나와버렸죠. 오히려 CPI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이 움직여줘야 되는, 그 방향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는, 그냥 CPI가 좋았든 안 좋았든, 뭐, 그냥 똑같이 나왔든, 시장은, 그냥 이렇게 움직일 거였다라는 거겠죠. 예, 이게, 결국에는 다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때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정해진 상태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CPI가 예상치보다 뭐, 살짝 적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CPI는 반등을 했죠. 물가는 반등을 했고, 또, 그렇다고 다음 CPI가 되게 호락호락해 보이지도 않고, 또, 중국 관련해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게 시장이 막 와르르 무너진다 그 느낌보다는, 지금은 확실히 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 발표에 대해서도 시장이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한게 아닌가. 전날에 이미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뭐 4점 몇 프로, 5% 정도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미 좀 방향은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좀볼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요거 파란 글씨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무료종목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종목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죠. 시장이 그 전환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아마 오늘 어제 흐름이 오늘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가 딱그 시장이 전환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 주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빨리 그냥 딱 내가 방향을 잡고 흐름을 잡아버리면은 진짜 한달 동안 되게 좀 편하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엇박자 타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이럴 때. 내가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어쨌든 간에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3.5%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었죠. 얘가 지금 추세를 전환시키려면은 60만원에서 위쪽으로 양봉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이 양봉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냥 여전히 이 흐름 안에 갇혀있다. 이런 식으로. 갇혀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딱 시가 살짝 띄우고 바로 음봉 나오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도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오늘과 같은 그런 이벤트, 누구나 다,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뭐 정토방 같은 데 가면은 다 MSCI 뭐 해가지고 떠들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재료가 D-Day가 된다? 주가 안 오릅니다. 그리고 그 시가가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떴거든요. CPI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상치보다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어제 형태가 그대로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나 얘도 어제 제가 그 설명드렸던 이 패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과하게 밀렸던 거 제외하면은 여전히 튕겨서 받고 내려오는. 지금 2차전지 메인 종목들이 보여주는 흐름 자체가 다 똑같아요. 이 흐름을 안 보여주는 게딱 하나 있거든요. LG엔솔입니다. 근데 LG엔솔은 코스피를 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화장품, 뭐, 리오프닝, 바이오가 움직이면, 정말 불리한 애들은 코스피예요. 코스피는 그런 업종들로 지수를 못,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천 하이닉스 그 추세 자체가, 하이닉스는 HBM 이슈 때문에 좀 최근에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삼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려와 있었단 말이죠? 그쵸? 하단으로 추세가 꺾여 있던 상황에서, 삼전이 내려가면은, 하이닉스가 막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삼전이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그거에 막두 배수 되는 양봉을 보여준다?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LG 엔솔 같은 애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 엔솔의 낙폭이 좀더 적고, 그 다음에, 이런 추세가 아니라, 그냥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버틸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근데 LG 엔솔도 좀 지루할 겁니다. 그렇다고 막 LG 엔솔 사면은 수익이 나나? 이런 코멘트를 드리는 게 아니라, LG 엔솔은 지수를 좀 막아주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오늘 2차전지의 포지션을 볼 때도 그 스페셜티 케미컬을 제가 찍는데 그런 애들 오늘 양봉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 장비주들 막 6%, 7% 오른 애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가 어쨌든 간에 오늘 조정을 보여주는 건 대부분 다 대형주들의 영역이었다라는 거죠. 포스코 그룹주들이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다음에 3점 빠지고 하이닉스 밀리고 반도체 애들도 음전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죠. 장초반에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지만 뭐 CPI 하면은 늘 이런 식으로 전강 회화 패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자금들이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고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포스코홀딩스는 이 추세를 벗어나기 전에는 강세로 전환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가 막 빠져라 빠져라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다른 개인 투자자보다 한 발짝 반 발자국 더 앞에서 매매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그냥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아, 내 종목? 조정 차례구나. 결국에는 차례가 다 온다라는 거죠. 제가 퓨처에서도 그 똑같은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어차피 홀딩스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좀 오늘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2차전지 업종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성장도 잘 하고 있고 매출 실적도 우리나라 업종들 대비 굉장히 잘 보여주는 편이고, 근데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맨날 양봉이 나오는 종목은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순환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종목의 조건이 뭐냐, 이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2차전지 들어와가지고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은 안 좋다. 그 이야기, 그 관점이 되게 깊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은 업종은 일단 추세가 긴 흐름에서 우상향을 보여준다거나 이러면은 좋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주식의 그 주가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만들면서 올라가지, 내가 2차전지 이거 성장도 잘하고 있고 얘네들이 장사도 잘하고 있고 사업 되게 좋네, 사업성이 좋네, 성장성이 굉장히 좋네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정말 뭐 작전주 형태로 올라가는 게 아니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다 약간 불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한 1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일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또 인기가 굉장히 없죠. 이상한 업종이거나 내가 전혀 생각도 못한 그 범위 밖에 있는 종목이거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좋은 그 업종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상향.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우상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주기가 짧은 업종들, 그런 애들이 시장에서 좋은 애들이에요. 안 좋은 애들은 업종의 그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있다가 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맞으면 조정이 굉장히 길고 또 횡보 한참 하다가 또 반등 나오고 반등 나왔는데 전고점이고, 이런 업종들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2차전지나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얘가 지금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 2차전지가, 혹은 또 이제 막 기자들이랑 뭐 공매도 때문에 이게 뭐 주가가 밀린다. 물론 공매도가 있긴 해요. 공매도가 없는 종목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서 거의 없고 이제 그 비율이 몇 프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공매도 탓은 저는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 비중은 여전히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거, 5.9%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주가가 밀리고 할 때 그 요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 찾을 시간에 막 기사 가가지고 2차전지 안 좋은 얘기하면 거기다가 너희 놈, 너가 그러고도 기자냐? 막 이렇게 그런 댓글을 달 시간에 시장에서 뭐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지금 그냥 사이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매수 버튼 어쨌든 간에 누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안 좋은 종목들, 내리꽂는 종목들도 중간에 상승과 하락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올리고 내려가고 살짝 올리고 내려가고. 과거에 막 그 키트주들, 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들 내려올 때 이런 패턴들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종목들도 올라가는 구간과 떨어지는 구간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하향이 되는 거죠. 그 차이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 그건데 그냥 백날 첫날 양봉만 나온다? 예, 그래야 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요즘에 그 기사 같은 거를 보면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야 스마트한 또 주주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똑똑해가지고 다 조정 구간에서 매수 안 하려고 그러고 다 이제 시세 나오면은 매도만 하려고 그러고 그럼 이런 데서 누가 사주겠습니까? 내가 팔려고 하는 주식을. 그쵸? 되게 슬픈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죠. 바보가 많아야 수익 보는 사람들이 편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이 구조거든요. 주식시장 자체가 수익 보는 그 일부 인원들이 있고 나머지가 떠받치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수익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눈치 싸움도 굉장히 심해질 거고 올라간다 전부 다 수익 보고 팔려고 하겠죠. 누가 이런 데서 막 달려들어가지고 신용 막 대출 땡겨가지고 매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어쨌든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좀 나와주고 있고 시장이 밖으로 나오는 자금 자체는 얼마 안 돼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금액을 보면은 그냥 딱 시장 겉으로 찍히는 자금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시장 안에서는 자금 이동이 엄청나게 좀 활발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어제와 오늘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보고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공략을 하고 이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림이 약간은 좀 필요한 시간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60만원 밑으로 밀렸거든요. 뭐 결과적으로 60만원 위쪽에서 종가를 올려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7거래일 8거래일 동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제 50만원 저는 이제 요 가격대까지 올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밀릴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라인이 지금 얘는 굉장히 기존에 완만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먼저 내려와가지고 좀 자리를 잡아줄 확률이 크고 아니면 굉장히 내려오는 속도를 좀 늦춘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보유하는 그 시기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계좌에 뭐 마이너스인 분들은 마이너스 찍혀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구간 이런 식으로 추세라인과 조정 구간이 맞물리는 그런 가격대가 와야 그래야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재 이 추세의 그 속도로 볼 때는 아마 요 정도 요 밑에 있는 첫 번째 캔들이죠. 예, 이 캔들 영역 내에서 가격 라인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여기를 안 내려오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저는 이 구간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 그래야 더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도 그렇게 적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0만원 부근으로 뭐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내려오라고 고사를 지내는 건 아니고 포스트홀딩스가 그냥 빨리 좀 저도 재미없거든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박스에 갇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회양 찍고 내려오면은 근데 이런 구간들을 다 버텨왔습니다. 과거에 영상 찍을 때 또 이럴 때 특징이 뭐냐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져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조회수가 거의 좀 바닥을 찍잖아요. 그때부터 또 반등 나옵니다. 그럼 또 조회수가 올라가죠. 이것도 굉장히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그 심리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또 이제 어떤 우리가 종토망 같은 데 갔을 때 거기에 글의 개수나 글이 몇 분에 몇 개나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 다 같은 관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의 반등 타이밍이 점점점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어제 우리가 좀 예측했던 대로 예, 그 방향대로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좀 최대한으로 하시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가져가시고 또 그게 어렵다 하시면 오셔가지고 저희의 이런 뷰를 바탕으로 무료 종목들 매매하면은 아 지금 이런 종목들이 매매 대상이구나 그런 것들 알 수 있거든요. 오셔서 수익도 가져가고 시장 대응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어가지고 영상도 좀 길게 찍어드렸고 또 오늘까지 신청하시면은 월요일부터 종목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첫 단추를 좀 잘 깨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홀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도움되는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태풍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주말 동안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